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머리 안 감은 티가 너무, 너무 나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부지시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볼 택배가 이렇게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막 기대했던 그런 택배들인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 같이 다 뜯어볼게요. 게으른 스푼.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택배. 리엘에서 옷을 샀어요. 스커트랑 니트를 하나씩 샀는데 생각보다 더 이쁜데. 쇼퍼백도 같이 주네요. 와, 책자까지. 니트 뜯어볼게요.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했는데 아이보리라기보다는 살짝 그레이 빛깔이 도는 그런 색상이에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두툼하다. 되게 좋다. 아방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인데 제가 워낙 그런 류의 옷 디자인들을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가 막 그렇게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마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니트를 하나 샀고요. 이 니트랑 같이 입을 치마를 구매했는데 짠! 이게 실제로 보면은 훨씬 되게 쿨한 톤이에요. 체크에 이제 하늘색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좀 청량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겨울 치마인데 이것도 역시나 소재가 되게 톡톡해서 완전 한겨울 치마. 너무 좋다. 안감은 길지는 않고요. 허벅지 중간 정도에 올 정도의 길이감으로 네, 안감이 있기는 있네요. 지금 빨리 입고 싶다. 입어봐야겠다. 지금 제가 너무 꾀죄죄하긴 한데 아무튼 보여드리면 이렇게 V넥인데 그렇게 깊지 않네요. 옷이 좀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 입으면은 뒤쪽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V넥은 그렇게 깊지 않고 확실히 두툼하니까 진짜 한겨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아이보리지만 거의 그레이빛에 가까워서 이 그레이 톤의 스커트하고도 진짜 세트처럼 완전 찰떡인 색깔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게 이게 스커트가 길이가 좀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나는 무조건 잘라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앵클 부츠랑 신으면은 딱 좋을 만한 그런 길이감이어서 아싸. 다음 거 바로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뜯고 이거 제일 큰거 뜯어보겠습니다. 짠! 코트 샀습니다. 이거는 던스트에서 구매한 겨울 자켓인데 거의 진짜 한달 가까이 기다렸나 봐요. 신상 나왔을 때 많이들 구매를 하셔서 그런지 후기도 제가 꽤 봤는데 다 만족스럽다는 평을 남겨주셔서 저도 기다리는 내내 진짜 마음이 막 조급했어요. 빨리 입고 싶어서. X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소매에도 멋스럽게 단추가 이렇게 4개씩이나 달려있고, 소재도 굉장히 두툼해서 진짜 겨울에 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코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슬릿이 있는데 이거 끊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입고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던스트가 그 남녀 공용, 유니섹스 브랜드여서 그런지 옷 사이즈가 확실히 크게 나왔네요. XS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꽤 많이 남는 그런 오버핏 자켓인데 그래도 어깨 패드가 좀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핏은 딱 떨어지는 그런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안쪽에 실제 베스트는 아니지만 베스트를 겹쳐 입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안감도 이렇게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빠 자켓 입고 나온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소재가 좋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머리 감고 찍을걸. 이제 하나 남았어요. 실은 이거를 제일 기대 많이 했어요. 네. 빨리 뜯어볼게요.
많이들 이용하시는 직구 사이트 마이테레사에서 제가 새로운 걸 하나 구매를 했는데, 실은 마이테레사 직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를 정말 너무너무 받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보게 되네요. 선물 카드 옵션도 무료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20년 한 해도 수고했다. 이거는 이 뷰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뷰로 바꿀게요. 짜잔! 이 택배를 포장해주신 직원분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메종 마르지엘라예요. 제가 실은 타비부츠를 검정색을 사고 나서 계속 밝은색 타비부츠가 엄청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색상 중 하나인 크림색을 샀어요. 어떡해, 나 진짜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아, 예쁘다. 이게 약간 그 빈티지 가죽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은데요. 그 블랙 타비보다 훨씬 주름이 많이 잡히고 되게 얇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가죽이네요. 너무 예쁘다. 저는 역시나 발이 작은 관계로 35 사이즈를 샀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크림 색깔을 시켜놓고 나서 엄청 실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후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생각보다 노라면 어떡하지? 또 생각보다 너무 하얀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괜히 걱정했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빨리 이거 비브람 보강해서 빨리 신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사뒀던 탑이 양말을 신고 훨씬 부드럽고 약간 유들유들하다 그래야 되나? 귀여워. 지금 입은 이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타비는 사이즈를 좀 여유롭게 시켜버리면은 이 앞에 이 족발 부분이 굉장히 구겨지고 주름이 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 후기를 보고 네, 그냥 정 사이즈로 시켰습니다.